가족들에게 아주 좋은 고추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추장이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제품이 다 나왔고 이제 성분 검사까지 모두 마쳤거든요. 100g당 순탄수가 2.7. 자고 있던 우리 엄마도 번쩍 일어날 일인데, 그리고 여기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고추장에 원래 설탕 진짜 많이 넣거든요. 근데 설탕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올리고당 이런 것도 안 들어갔어요. 고춧가루도 되게 많이 들어갔고 오로지 알룰로스 탄수를 확 낮췄고 모든 재료가 100% 국산입니다. 원가 생각 안 하고 진짜 제가 이거 좀덜 남기면 덜 남겼지. 그냥 어설프게 할 거면 차라리 고추장 안 만들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고추장 가업을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대로 못 만들 거면 그냥 고추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되게 기쁘네요. 이제 제품이 나왔으면은 그거를 이제 상세 페이지 이런 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 사진을 내일 찍으러 가거든요.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님이랑 감독님이랑 막 이렇게 다 섭외를 해가지고 내일 이제 상세 촬영을 하는데, 상세 촬영을 하려면 이제 그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품이 공장에서 이렇게 다 라벨까지 다 붙여서 놔야 되는데, 이번에 폭설이 와가지고 촬영하는 날까지 라벨이 다 도착을 안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혹시나 하고 불안해가지고 집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짜잔, 여러분. 제가 손 떨리는 것 봐요. 하도 많이 잘라가지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데, 제가 커뮤니티랑 인스타에서 고추장 이름 했는데 인스타에서 아이디어 주신 분께 당첨됐습니다. 낮초당 볶음 고추장. 그래서 이렇게 라벨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공장에서 해야 되는데 간의 수공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사 챌린지 끝나고 새벽에 하고 있는데 3시 정도까지는 해야 될것 같아요. 굿모닝. 저는 이제 아침에 스튜디오로 촬영을 가고 있어요. 10개 정도 챙겼고 제한컵 식을 건 여기 따로 챙겼고 커피를 제가 이렇게 항상 텀블러에 챙겨서 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커피값 자체도 많이 절약이 되고 되게 그냥 쏠쏠했습니다. 여러분 텀블러에 챙겨 다녀보세요.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떨려요. 가볼까요? 먹는 거 너무 말고 예쁘다. 가루는 지금도 딱. 이거는 저기 고추장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표현하려고 가져온 재료들입니다. 이걸로 찍을 거예요. 국산 고추를 사용했다는 거를 이렇게 고추랑 고춧가루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잘 나왔다. 딱 건강한 네, 거야. 완전. 고추다, 네. 너무 예쁘다, 진짜. 지금은 고추장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떡볶이 레시피 컵 촬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예 내려가면서 하려고. 아, 오케이. 네, 훅 담근 다음에 좋다고. 여러분 저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었어요. 사실 밥은 아니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갖고 지코바를 먹었어요. 거기가 스튜디오가 조금 추웠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약간 막 춥게 있다 보니까 몸이 으슬으슬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리포터 보면서 지코바 조금 먹고 이제 다시 일을 하려고요. 아까 찍어온 사진을 고를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감독님이 오늘 찍은 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서 마음에 드는 A컷을 골라서 이제 전달드리면 됩니다. 짠, 오늘 이렇게 찍은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일 진짜 많죠? 이제 제가 셀렉을 해가지고 감독님께 보내드리면 됩니다. 다잘 찍으셔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진 골라서 보내드리고 이제 또 그걸 했거든요. 그 제가 어플로 해서 뭐 약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뭐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쓰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안 돼요. 더 이상 이제 자고 내일 주말이니까 내일은 조금 편하게 제가 할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려고 합니다. 빅미들이 함께 만든 고추장 오늘 상세 페이지 촬영하러 가니까 진짜 막 내 새끼 같고 기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빅미들이 진짜 처음에 막 고추장 필요하다고 얘기도 해주고 이름도 같이 지어주고 막 지금도 또 너무 기다려주고 그래서 진짜 힘이 납니다. 안녕.